만나시려면 좀 오래 기다리셔야 돼요. 왜요? 보통 씻는데 한 40분? 50분? 뭐요? 뭐예요? 테를 미려요? 면도? 샤워 지금 40분 동안 한 거 알아요? 아, 그 면도도 해야 돼서요. 저 거의 매일매일 면도 해야 하는 좀 습관이 있어가지고. 깔끔하다, 깔끔해. 깔끔하네요. 스테바는 보통 군부를 안 해요. 여기는 저만 읽어요. 그래서 저는 군부도 운동도 하니까 좀 잠을 많이 잤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저보고 잠꾸러기, 게으르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사실상 이렇게 보면 그러진 않은데. 잠꾸러기, 게으르다라는 우리가 다 봤는데. 교육의 사이로. 좋다. 진짜 가족 같아요. 네, 그러니까. 친구랑 이제 대화를 하면서 조금 이렇게 형편도 어렵고 그런 모습이 좀 안쓰럽더라고요. 그다음에 아내한테 영어도 잘하고 사람이 굉장히 성실하고 이런 면들이 우리 가족한테도 도움이 될 거다. 한번 같이 살아보는 게 어떠냐. 왜 같이 살자고 하느냐 이유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기숙사도 뭐 너무 좁아서 통로를 지나갈 때 뭐 이렇게 하고 지나가야 된다고 그런 얘기도 너무 좀 짠했고 한국에서 너무 이제 불편하게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같이 도움을 주면 좋겠다. 보통 남자들 살림을 잘 안 하니까 식구 하나가 느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. 여자 그렇죠. 입장에서는. 그분들이 삶이 좀 우리 때문에 불편해지지 않을까 그런 좀 걱정도 있었는데 마치 자기 아들처럼 같이 살자고 이렇게 하고 챙겨주시니까 아 나도 좀 이제 가족이 생겼구나 이렇게 하면서 완전 좋았었죠. 든든하겠어요. 이거 제가 먹는 양이에요. 이거 이 정도 먹어야 이따가 일할 때도 든든하게 일할 수 있어요. 아, 진짜 많이 드시네. 진짜 많이 먹어요. 이게 3인분, 3인분이다. 요새 너무 조금 팠네, 평소보다. 이만큼 퍼야 되는데. 아니, 스테반도 원래 예전에 원래. 저랑 똑같이 먹었었는데. 운동하니까 많이 먹어야죠. 그렇죠. 남자는 밥입니다. 줄여서 먹고. 저 라면기에서 이제 국그릇으로 바뀔 거예요. 네. 밥그릇으로는 안 바뀌고. 10월 달 말에 쌀이 왔는데 그게 11월, 12월, 1월, 2월 4개월, 5개월 만에 우리 1년치 먹고도 몇 푸대 남는 그 양이 다 전면. 많이 먹어요. 하나는 버리시면 네. 네? 어머. 대한민국의 음식을 전멸시키는 것 같아. 한국에 쌀이 없어져요.